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.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.38포인트 상승한 1948.92로 마감했습니다.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2.73포인트 뛴 512.92로 거래를 끝냈습니다.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원 70전 내린 1056원 7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. 삼성전자가 미국 로비 코퍼레이션과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로비사는 자사의 비디오 영상 기술과 관련 삼성전자와 수년간의 특허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수년간 로비사의 비디오 기술을 삼성의 휴대폰 등 멀티기기에 적용하게 됩니다. 네이버와 중소기업청은 오늘 정부 대전청사에서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양 기관은 시장 백과사전 구축을 시작으로 전국 전통시장에 대한 네이버 콘텐츠들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우노엔 컴퍼니는 매출 확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열 회사인 우노테크 주식 1,410주를 2억 9,980만 원에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. 공시에 따르면 이는 자기 자본 대비 0.5%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. 미래 나노텍은 터치 스크린 센서 기판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습니다.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이번 특허는 중대형 터치 패널 제품의 시인성 개선 및 광 투과율 제고 등 제품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.